그래프의 길이가 달라질 수 있겠냐고 되는데, 이 선택지를 딱 보자마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해야 했냐면, 뉴턴 유체와 관련하여, 자, 여기 이 기울기, 뭐, A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기울기는, 그래프의 기울기는, 이거 뭐다? 점성계수다. 자, 이 생각 했어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이 점성계수라는 것은 점성을 수치화한 거예요. 그러면,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점성이 달라지느냐라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뉴턴 유체의 개념을 정확히 짚어봤어야죠. 뉴턴 유체의 개념, 점성계수가 일정한 값이 일정한 거예요. 그런데, 뭐와 관련하여 점성계수가 일정한 거냐면, 전단 응력이나 전단 변형률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한 거예요. 3문단 시작할 때 보세요. 이걸 놓쳤기 때문에 이 3번을 여러분이 답으로 그냥 고른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뉴턴 유체의 점성계수가 항상 일정한 것은 전단 응력이나 전단 변형률의 크기에 관계없는 것이지 온도의 변화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다. 이 온도의 변화는 그 앞에 문단의 설명에 따르면 점성계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울기 값은 자 고정된 값으로 자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도 기울기는 고정된 값이잖아요. 직선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러한 변화는 온도의 변화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직선이 그려지면 이 경우도 당연히 전단 응력이나 전단 변형률의 크기에 관계없이 이 기울기가 일정한 것, 즉 점성계수가 일정한 경우다. 그죠? 자, 이걸 이해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D1로 이동하더라도 이 말은 경제적 침체 시협이 발생한 건데 명목임금이 W0 수준으로 유지됐대요. 그러면 W0 수준으로 유지됐다는 얘기는 결국은 명목임금이 하락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명목임금이 하락하지 않은 건데 케인즈학파에서는 L0에서 L2 차이만큼 노동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것을 생각하겠군요라고 돼 있는데 이 케인즈학파는 뭘 이제 주목하고 있냐면 화폐 환상현상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명목임금이 하락을 받아들이지 않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침체 발생하기 이전의 수준과 명목임금이 비슷하게 유지가 돼요. 그럼 경기는 침체됐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버는 돈은 적어요. 그런데 기업들은 자기들이 버는 돈이 적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나가는 돈이 줄어들지 않으니까 이 노동을 그러니까 고용량을 늘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량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마지막 문단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명목임금은 경제적 실업이 발생 이전의 수준과 비슷하게 유지되고 그래서 노동의 소요량을 늘리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실업의 지속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L0에서 L2차이만큼 노동에 대한 수요가 발생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토론으로 가지문, 즉 화법 부분을 구성을 했을 때 찬성과 반대가 각각 어떤 입장들을 견지하고 있는지에 관한 거, 그게 결국 4번 문제인데요. 그것에 대한 거는 빠르게 어쨌든 누락됨이 없이 내용을 탁탁 간추려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걸 생략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거는 무슨 그냥 얕은 어떤 전략으로 말해요. 이걸 그냥 무조건 읽어보지도 않고 지문 필요 없이 훑어나갈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자, 그럼 먼저 어떻게 하라고? 맨 처음에 가는 토론 일부이고 나는 청중으로 참여한 학생이 토론 후 과제에 따라서 초고이다 그랬거든요. 그럼 상황 세팅이 됐어. 그럼 이제 요 가도 맨 처음에 뭐 사회자가 처음에 논제를 소개하는 부분을 반드시 읽어라 그랬죠. 맨 처음에 문제들을 쳐다보기도 전에 먼저 파악해야 돼. 그랬을 때 사회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번 시간에는 논제입니다. 현금 없는 사회로의 이행은 바람직하다가 논제예요. 그럼 봐요. 그럴 때 찬반 토론이면 찬성은 현금 없는 사회로 가자 좋다 그게 좋다 이거고 그럼 이제 거기에 나옵니다만 이제 무슨 뭐 카드나 휴대전화 같은 무슨 그런 방식으로 무슨 페이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신용카드 막 이런 것들 현찰 사용하지 않는 사회로 가자 라는 것이고 반대는 뭐야? 바람직하다에 반대하는 쪽은 뭐예요? 현금을 사용하는 걸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현금이 아닌 방식을 모두 없애자까지는 아닐지라도 아예 현금이 없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이게 반대일 거 아니야. 그것만 일단 딱 잡으시란 말이야. 찬성과 반대는 어느 쪽이다. 기본적인 주장은 뭐다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 딱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을 일러주었다라고 했는데 이거의 기본형은 이르다죠. 근데 이때 이르다는 도달하다의 의미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여기에 이르 뒤에 지금 앞서 설명했는데 이르 뒤에 어가 붙은 거죠. 그리고 이게 일러가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 다시 안 바뀐 걸 찾으면 안 바뀐 것부터 여기 짚으면 안 바뀐 거 여기 어죠. 그 다음에 어간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여기 요르가 여기 리을리을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형태가 바뀐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규칙을 설명을 못해요. 오히려 어감 끝이 으로 끝나면 으가 탈락하는 게 규칙적인 거죠. 그런 사례는 엄청 많아요. 이런 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규칙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르블 규칙인데 이건 어감이 바뀌는 것이니까 이건 뭐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어간이 바뀐 것이니까 니은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요 두 번째 것은 니은에 해당이 된다. 그렇다면 기역에 해당하는 것은 자, 묻었다. 그 다음에 니은에 해당하는 것 일단 하나 찾았습니다. 일러 가와 달리 나는 대조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는데 생각해봅시다. 가와 달리라고 할 수 있는 걸까? 나가 대조적인 이미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허물과 매미? 그러니까 대조는 아니잖아? 대조적인 이미지는 아니잖아? 몰라. 근데 그걸 또 끼워 맞추기 위해 논리적으로 그게 대조적인 이미지다 라고 얘기하면 또 거기에 맞는 뭔가 논리가 가능하겠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중요한 건 오히려 더 대조적인 이미지가 바로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나보다 오히려 가란 말이지. 왜? 땅속과 땅 위 겨울과 봄, 동면과 약동 이런 거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가와 달려가면 명백하게 틀리게 되는 거야. 이해됐죠?